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말했을 때 이제 그 직원을 그만두게 하는 거, 그러니까 권고사직 하는 거죠. 네, 굉장히 그렇죠.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요. 그 사업자 입장에서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좀 내보낼 수 있는 팁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저는 그 단언하건대 직원을 자연스럽게 내보내는 방법은 없어요. 없어요? 물론 이제 허심탄회하게 사장님이 이렇게 그러자 하고 얘기를 해서 잘 소통을 해서 서로 이제 합의를 하고 잘 해서 뭐 우리가 실업급여 받게 해줄 테니까 잘 해서 이렇게 하자. 뭐 사실 여기 우리하고도 맞지 않고 뭐 이렇게 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사직 처리를 하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잘 합의해서 끝내는 거가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실은. 만약에 근로자가 이미 채용을 했는데 나는 못 나가겠다 죽어도 이렇게 불응을 해버리면 사실은 이 근로자 내보내기 너무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면은 이제 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협의를 잘 한다는 얘기는 내가 자발적 사직을 한다는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권고사직 말씀드렸잖아요. 권고사직은 뭐냐면 사업주가 너 그만두는 게 어때? 라고 하니까 그거에 근로자가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의에 의한 퇴사라고 하는데 권고사직은 우리가 비자발적 퇴사로 봐줘요. 그래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합의에 의한 퇴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권고사직이. 이제 권고사직이 어떻게 보면 이제 명예퇴직 이런 건다 맞물리는 거예요, 이게?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명예퇴직도 우리가 명예퇴직할 사람 네, 그쵸, 모집하고 예. 공고 내고 그거에 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합의가 된 그쵸,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거 보시면 아,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권고사직이나 합의에 의해서 잘 내보내는 게 가장 좋은 건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채용을 할때 심사숙고를 해서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겠죠. 사람을 잘못 볼 수도 그쵸,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수습 기간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잘 인사평가를 해서 본채용 거부를 할수 있죠. 3개월이 되면서 아니면 3개월 전이라도. 그래서 본채용 거부를 해서 내보내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이 수습 기간을 활용하는 것도 놓쳤다면, 3개월도 지났다면 사실은 이제 근로자 내보내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3개월이 넘은 문제 있는 직원을 내보내는 거는 이제 그거는 사실은 전문가인 노무사한테 충분한 상담을 좀 받고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그 어렵다라는 게 이제 근로자가 이제 마음먹고 버티면 절대 뭐 내보낼 수가 없다는 건지 아니면은 내보내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건지 어떤 의미인가요? 어렵다는 게 근로자가 사실 마음 먹고 자기 할 일만 하면서 나는 뭐 회사에 그냥 내할 일만 하고 다니겠다라고 마음 먹고 다니면 얼마든지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못 자른다는. 못 자른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제가 자문하는 회사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돈을 더 주고 뭐 비용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계속 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딱 정시에 출근해요. 그리고 정시에 퇴근해요. 밥도 정시에 먹고 딱 1시에 딱 들어오고 뭐 틈은 없어요. 그리고 무슨 업무 지시를 하면 다 꼬박꼬박 해요. 군말도 안 해요. 그리고 누구하고 얘기도 안 하고 계속 자기 일만 해요. 그리고 딱 퇴근하고 그렇게 하니까 뭐 트집 잡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장이 너무 싫은 거야, 이 친구가. 그래서 해고를 했어요. 다 져요, 가면. 동료들 가면. 그럼 다시 복직을 해요. 그거를 세 차례 했어요, 세 차례. 그런데도 다녀요, 지금도. 그러니까 사장이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사업장에 나와서 그 친구만 보면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럼 내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고하면 부당해고 신청에 또 이기니까. 또 복직해고. 계속 비용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지금 포기했어요. 그냥 근무하게 놔둬라. 아, 그래서 제가 뭐 다큐멘터리 본 기억이 나는데, 뭐, 제 KT 사례를 보면은, 사무직에서 일을 하던 사람을 이제 안 나가니까 전봇대를 올리는 거예요. 전신주 전신주. 타게끔. 아니면 이제 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회사에 나갔는데 내 책상이 사라졌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뭐, 우회적 방법으로 사업자들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되는 그게 거예요? 이제 우회적인 방법인데,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해고를 하면 안 되니까, 해고를 시킬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인사발령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전환 배치를 한다든가, 인사발령을 엉뚱한 데 낸다든가,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노동법을 잘 아는 근로자들은 네. 그 인사발령이 네. 부당하다고 부당 인사발령 구제청을 또 해요. 네. 근데 우리가 네. 인사발령을 내려면 네.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네, 그렇죠. 회사의 업무의 필요성도 있어야 되지만 네, 네, 네. 근로자 감수해야 될 생활상 불이익을 네. 비교 형량해서 네.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이제 노동조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사무직으로 들어왔는데 전봇대로 올려보내는 건 이건 누가 봐도 부당인사발령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친구들은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네. KT가 아니라 하청업체였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KT같이 큰 회사는 불가능하기도 하고 네. 일반 이런 회사에서 네. 사실은 이런 조그만 회사에서 인사발령 낼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없죠. 예, 그러니까 없죠. 사실은 그것도 어렵고 아, 그나마 아. 대기업에서 네. 예를 들어서 서울이 있는데 네. 뭐 논산으로 발령을 낸다든가 네. 이런 우회적인 그렇죠. 방법을 쓰는 네. 경우는 있죠. 절차를 다 거쳐서 네. 사실 그런 것들을 자문을 해주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보내는 우회적으로 내보내는 방법은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이제 터전이 있는데 저기 뭐 진도로 보낸다든지. 근데 이제 그 네. 진도로 보내는 게 네.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네. 업무의 필요성과. 네. 근로자가 받을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 네. 형량을 해서 네.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 인정이 돼야 돼요. 무조건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또 다툰다는 거예요, 근로자가. 아. 근데 어차피 누군가는 가야 되는 건데 그 한 명이 나인을 회사에서 막 설명을 하고 이걸 다 설득을 했나 이게. 그 한 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누군가는 가야 돼. 예를 들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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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왜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을 A라는 사람이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를 네. 사업주가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 저 객관적인 타당성에 대해서 네.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뭐 서류를 쭉에 내면은 그 노동위원회 거기서 그렇죠.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 이제 판단은 대부분 이제 뭐 사업주 편을 들어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죠. 그거는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딱 보는 거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양쪽의 농사들이 네.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위원회 가서도 네. 우리 그 법원에 보면 네. 변호사들 변론하는 것처럼 네. 자기 주장 피고 막 해서. 네. 결국 결론을 내는 거죠. 알겠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그냥 뭐 자발적으로 잘 협의해서 끝났어요. 네.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경쟁사에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 이제 뭐 그런 이제 윤리적인 뭐 조항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볼 순 없죠. 근데 대개 이제 네. 경업금지 약정이라고 네, 네,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쟁업체에 이제 퇴사하고 입사하지 네. 말라. 뭐 몇 년간 네. 아니면 그 동종 업종을 개업을 한다든가 네. 이런 거에 방지하는 경업금지 네. 약정을 많이 하죠. 네. 이 뭐 2년 내에 뭐 네. 300m 이내에서는 그렇죠. 뭐 미용실을 차릴 수 없다. 네. 이런 규정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미용실 네.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이제 사장님들 이런 거 물어볼 때. 네. 잘 판단하라고 하세요.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네. 사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괘씸하죠. 네. 자기 직원이 퇴사하고 경쟁업체에 입사하든가 네. 아니면 경쟁회사를 차렸어요. 네. 그럼 굉장히 사실은 사업주 입장에서 타격이 그쵸.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없죠. 그럴 때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대부분 사장님들이 해요. 네. 그런데 법원에서 그거를 네. 인정해주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대부분 인정 안 해주나요? 대부분은 아니지만 인정을 네. 안 인정이 안 되는 사례가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이제 그 물론 사용자 네. 입장에서 네.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일 거 아니에요. 그럼 영업 비밀이든 뭐 그쵸. 거래처 명단이든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이익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죠? 네. 그 이익이 이 퇴사하는 직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근로권을 네.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두 개를 비교 형량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주의 이익, 보호해야 될 가치보다 네. 이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근로권이 더 중요하게 판단이 된다면 네. 경업금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해도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네. 경업금지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네.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근로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는 우리가 민법 103조에 네. 선량한 풍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무효로 봐요. 그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무효이기 때문에 그거에 기해서 네. 경업금지 약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사장님 입장에서는 고생고생해서 소송해서 소송비용 날리고 네.
돈 하나도 못 받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들한테 이런 거 이제 상담할 때 저를 잘 판단하라고 해요. 근데 보면 제가 이제 판례들 몇 개 찾아보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왜 미용실에서 퇴사한 직원이 300m 이내에 미용실을 개점하지 않겠다. 2년 이내에 라는 경업금지 약정을 썼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거 인정 안 됐어요. 왜요? 왜? 이걸 그 미용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근로권을 너무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거예요. 아, 300m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300m 이내에 해도 법원에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연구소 직원이 경쟁 업체에 들어가서 영업을 활동을 해요. 열받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법원에서는 이 연구소 직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더 존중해줬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 직원은 어디 가서 일하냐 이거예요. 2년 그쵸, 동안 그쵸. 퇴사하고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인정 안 해줬어요. 그리고 또 뭐 중개무역회사에 다니던 사람이 퇴사해서 바로 근처에다 중개무역회사를 열었어요. 개점을 했어요. 그런 경우도 인정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인정을 법원에서 많이 해주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학원 있죠. 학원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아, 원생을 데리고 나간 건가요? 아니 원생을 데리고 나간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학원에 있다가 강사로 있다가 옆에다가 영어학원 차리는 거죠. 그런 경우. 그러면 이 여기 있는 학원 원생들이 쭉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경우. 경업금지 약정을 했어요. 근데 대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뭐 2년 이내에 이 근처에다가 뭐 1km, 2km 이내에다가 영어 학원을 차리면 뭐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기로 약정을 했다고 쳐요. 그럼 법원에서는 그건 인정을 해줘요. 손해배상을 인정을 해주는데 대부분 깎아요. 그래서 5천만 원 했다라면 2천만 원으로 해서 합의해라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손해배상 하라고. 그럼 예를 들어서 경업금지 조항이 없으면은 아무 상관 없나요, 그럼? 아니요. 그거를 이제 지금 말한 대로 경업금지 만약에 약정을 안 했다고 하면 만약에 사업주가 그걸로 인해서 내가 보호해야 될 가치 아니면 보호해야 될 이익이 침해당했다는 걸 입증을 하면 가능한 거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인터넷 세상에서 유튜브 채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다 유명하신 분 예를 들게요. 지금 존리 대표님이 메리츠 증권에서 주식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계약이 끝났어요. 그래서 아, 나 할 거 없다. 내 유튜브에서 주식 얘기 또 해야지 하고 개인 채널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건 경업금지 위반이 되나요? 그 아까 처음에 있던 업체하고 계약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퇴직이 된 거죠. 퇴직이 돼서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소속 회사에서 주식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가 하다가 이제 그만 끝난 거죠, 이제. 퇴사한 거죠. 퇴사한 거죠. 계약 기간이 끝나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아, 할 것도 없으니까 나 선거 해야겠다 해서 내 채널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이제 주식에 대한 콘텐츠를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 전 회사가 손해는 어떤 게 발생했을까요? 그 이제 그 회사에서. 구독자 수? 그쵸, 이제 조회수를 이제. 다 뺏기는 거죠. 뺏길 수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존리 대표님을 보고 이제 그걸 다 구독했는데, 바로 옆에다 뭐 검색만 바로 나오는 거 같잖아요. 근데 인터넷이잖아요. 바로 옆은 아니고. 바로 이거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 검색만 하면 되니까 어떻게 또 보면 바로 옆인 거잖아요. 접근성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는 그러면 내가 퇴직하고 이제 채널 연계, 경업금지에 침해를 줄 수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존리라는 분이 결국은 퇴직하고 나서 내가 직업을 선택해야 될 자유, 뭐 근로권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제 보겠죠. 과도하게 제한하냐 안 하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기존 회사에서 보호해야 될 가치 아니면 보호해야 될 이익이 얼마나 침해되느냐 이런 걸 비교를 형량을 해서 판단을 하겠죠, 법원에서. 그 분쟁의 여지는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분쟁 여지는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인터넷이고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런 게 만약에 그렇게 이 사람이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었다면 저는 경업금지 약정을 하면서 2년 이내에 뭐 이런 동일한 유튜브를 개설하지 않겠다라는 약정을 하면서 그 2년에 상응하는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 회사에 다녔다는 이유로 퇴사를 하고 2년 동안 일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전문 분야인데. 그럼 이 사람 뭐 먹고 살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그걸 되게 참작을 많이 해줘요. 뭐냐면 2년 동안 많이 이 일을 못하겠잖아요. 경험금지 약정에 의해서. 그럼 그 기간에
이 사람한테 적정한 보상을 했느냐라는 걸 또 많이 봐줘요. 적정을 보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개사를 해서 이 손해를 끼쳤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되게 법원에서 보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근로자 퇴사한 근로자한테도 먹고 살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선택의 자유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 2년 동안에 일을 못하면 그거에 대한 적정 보상도 해준다. 그러고 나서 제안하는 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침해받은 권리에 대해서 보상을 했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중요하게 판단을.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별도로 명시가 돼 있어야 돼? 아니면 그냥 퇴직금에 그냥 포함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명시돼요. 별도로? 2년 동안 이제 못하는 만큼 이걸 주겠다? 이런 이만큼 식으로 보상을 해주겠다. 해주겠다. 그래서 2년 동안 좀 참아달라. 라고 하는 거죠. 누가 봐도 공평하잖아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예. 일용직이나 이제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뭐, 퇴직을 하는 경우에, 퇴직금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 따로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니요, 줘야 돼요.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요건만 갖추면. 어떤 요건들이 있나요, 그럼? 이제 일용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1년 이상 해야죠. 퇴직금 우리가 받으려면 1년 이상 근무를 했다. 예를 들어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기준 1년이에요, 1년? 네, 1년. 그러면 당연히 퇴직금 발생되죠. 근데 그럼 이게 일용직 1년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일용직이라는 건 이제 하루하루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걸 내가 월화수목금을 이렇게 1년을 나간다는 말씀이신 아니, 그게 아니라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일용직은 사실은 여기서 근무할 수도 있고 A라는 사업장에서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내가 한 달에 뭐 적게는 10일, 많게는 뭐 25일 정도 사이가 계속해서 쭉 연계돼서 1년을 넘었다라고 하면 퇴직금 인정을 많이 해줘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사를 한다. 그럼 이제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아파트가 보통 2년 정도 걸리니까 이제 1년, 2년을 그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럼 퇴직금 그럼 이제 퇴직금 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줘야 된다, 당연히. 아,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알바생들. 네. 알바생들은 이제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알바생은 왜 근무 시간이 짧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15시간이 넘어야 돼요. 15시간? 일주일에? 그리고 플러스 1년을 넘으면 그러면 퇴직금 줘야 돼요. 아, 그럼 이게 만약에 뭐 52주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이시잖아요. 52주 이상 해야 되겠죠. 네, 그럼 만약에 뭐 51주하고 1주가 만약에 15시간 안 됐어요. 안 돼요. 이런 건 이제 퇴직 안 줘도 돼요? 그러니까 15시간이 넘는 주가 52주가 1년이 넘어야 돼. 아, 이거 악용하는 것도 많겠네요, 이것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5시간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왔다 갔다 했다고 쳐요. 네네.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총 1년 6개월을 근무했어요. 네. 그중에서 15시간이 넘는 주를 보니까 1년이 넘었어요. 네, 52주. 그 1년이 넘으면 그 기간에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년만큼 받는 건가요, 내가? 그렇죠, 1년. 아. 벌써.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15시간이 안 되는 게 반이야. 네네. 한 11개월 되고. 네네네. 나머지 되는 게 8개월, 뭐 9개월 뿐이 안 된다. 그럼 못 받는 거예요, 퇴직금.